집값을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죠.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국이 내 말씀대로 무서워요. 은혜 없어서 못 사는데. 한 달 사이에 한 7천 벌었잖아. 너무 신나. 아, 미친 놈. 대전이 부산이야. 1층을 다 사는 거. 그냥 해야 될까? 싸워야 되니까. 진짜요? 다르게 없어. 그 두 달 사이에. 내년이면 거의 다 오를 거라. 엄마 너무 신나요, 조만간. 정부에서 뭐라고 하시던 믿지 마시고. 아파트값이 하락.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250채도 300채도 한 캐 그냥 몇십억 막 벌었잖아요. 604억 원이 남아도 양도세 100% 면제입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똘똘한 하체 10억을 받았대요. 서울에 100개를 받는 게 목표거든요. 피디수첩팀입니다. 원룸건물 방 11개 있는 걸 누가 11채로 계산합니까? 6채 정도의 비난을 맞아야 할 텐데 제가 16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스 비자금,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여전히 부인하지만 측근들이 하나둘 검찰에 불려가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이상득 형제의 자원 외교와 관련해 다스보다 더 큰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스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스코는 다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MB 자원 외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몸통이고. 2008년 당시 재계 6위의 알짜기업 포스코가 이명박 형제의 자원 외교에 동원됐고 수조 원의 돈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망했다고 보죠. 포스코가. 그렇죠. 포스코가 어떤 그 무슨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이렇게 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MB 형제와 포스코의 비밀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회장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포스코가 추락하면서 포항의 경기도 위축됐습니다. 포항이 배출한 대통령 형제가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PG초스에서 그렇게 상사에게 전해드렸을 때 너무 진짜 그 분노가 치밀어서 진짜 어찌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상득, 이명박, 이 형제들이 이 포스코란 거대한 그 이 포항에 모태가 되는 그런 중요한 회사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기 것이냐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포스코 임직원들은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개거품을 끈다. 그럼 회사 꼬라지를 일으키면 개거품을 끌는다고 직원들이. 직원들은 뭐 사실은 뭐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면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은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층에서는 그런 걸 해놓고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직원들한테는 의아하고 그 의사처리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은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피디수첩 보도 내용을 근거로 권오준 회장에게 비판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왜 매각하기 직전에 800억을 갖다가 증자를 하고 나서 그걸 매각을 시켰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MBC의 PD수첩에도 나오고 이래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건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 투자 판단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준 회장은 투자 판단 착오라고 했지만 그것은 더 큰 의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안전 사고 났다 하면 최하가 절단입니다. 최하가. 환자는 사고 은폐는 할 줄 알아도 사고 책임진 적은 없습니다. 시공사에 속해 있는 거고 한전에 속해 있는 직원은 아니죠. 그분들한테 뭔 도의 사고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혼자 퇴직시킨다고요?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 이렇게 철수하게 되면 그럼 남은 그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해야 지급이 되죠. 한전인 채 갑질이죠.